안녕하세요. ETC 게임입니다. 이번 해볼게임은 나이트 왓치맨이라는 어떤 공포 게임인데요. 좀 공포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퀄리티가 좀 이상한데, 어쨌든 얼마나 무서운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은 시야가 돌아가고요. 게임 내에서 귀신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 같은데, 뭔가 이렇게 좀 저컬이니까는 더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,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점이 되고요. 아, 근데 이게, 너무 검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. 이거 한번 시야 잃어버리면은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hold the button to hide. 시야를 가리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되고 떼면은 아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가리면은 인형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고 보고 있으면 안 따라오고 시야가 안 보일 때도 따라오는지는 좀 궁금해지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그런 다음에 탭투킬더 몬스터 when he is near.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누르면은 아 지금 몬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혀 몬스터 같지 않은데 그냥 인형 쪼가리 같은 거 에이 저리 비켜 이러는 것 같은 느낌. 근데 뭐 아무튼 재밌는 공포 게임이 될것 같아요. 자, 넥스트 아이템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기 충격기 같죠? 한번 받아보죠. 자, 다음 판이고요. 전기 충격기 받았어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이거 한 마리밖에 없어? 뒤에도 있나? 뒤에는 없고 아까 첫 판보다는 좀 밝아가지고 이렇게 시야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해보도록 하죠. 눈을 가렸다가 오 이게 살살 오는군요.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거 닿았나? 아, 안 닿고 오오오 뒤에 더 있어. 오 점점 추가되는군요. 자오 지금 되나? 좀더 와야 되네? 지금! 조금만 더, 오케이! 이 정도면 닿겠죠? 오, 전기 충격기. 자, 두 번째. 오, 왔구요. 여기서, 아직 안 닿네? 오, 가까이 왔습니다. 조금만 더, 오, 이 정도면 되겠지? 오케이. 두 번째 판도 클리어했습니다. 다음 판에서는 한번 일부러 끝까지 와보도록 하죠. 자, 또 새로운 아이템 나왔는데요. 손전등 같은데요.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으려나? 자, 다음 레벨이고요. 손전등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플레이 해보죠. 자, 손전등 가지고 뭐라는 거지? 뭐야? 아, 건전지가 또 있어. 잠깐만, 뭐야 이거? 뭐지 이거? 걸렸을 때는 좀 나름 깜짝 놀랄 것 같네요. 지금 제가 낮에 찍고 있어서 뭐별 반응이 없는데 밤에 하면 좀 깜짝 놀랄 것 같네요. 자, 뭔가 대기실 같은 데 들어왔는데요. 뭐가 아이템이 많이 있네요. 아까 이 손전등 여기 있고 아이템을 집으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이거 뭐야? 몬스터 박스, 라이트 세이버, 건 테이저, 화염 방석이네. 이건 뭐지? 파이어볼? 파이어볼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요? 자, 파이어볼 받았고요. 저기 안 보이는데? 어딨어? 야, 이거 안 보이는데? 뒤에도 없고. 일단 눈 한번 가려보죠? 눈 가렸다가, 그래도 안 보이는데? 버그인가? 자, 오! 아,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나면 반칙 아닌가요, 이거? 불 들고 있으면은 좀 보이던가 해야 되는데, 그냥 갑자기 튀어나버리네. 자, 아까 전에는 조금 적당히 눌렀다 싶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. 그러면 이번에는 좀 끊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. 자, 지금 이거 안 보여. 어디 있는 거야? 자, 지금 없는데? 뭐지? 안 보이거든요, 지금. 조금만 눌러볼까? 없어.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여기가 뒤쪽 같은데 뒤쪽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. 야, 이거 뭐야? 오, 보이네. 저 멀리에서 오고 있었나 보네요. 이제 보이니까는 잡을 수 있겠죠? 지금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오케이, 될것 같은데? 아, 안 되네. 아, 조금만 더. 오케이, 조금만 더. 아, 어디까지 와야 돼? 코앞인데? 아니, 이게 안 된다고? 아니,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뽀뽀하기 직전인데 왜안 돼? 어?
조금만 더. 오, 아니 왜 안 돼 이거? 오히려 제가 지금 뒤에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? 어디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? 한 번 더 누르면 잡힐 것 같은데? 자, 그래 왜 안 되는 거야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리죠. 야, 이거 게임 이상해. 자, 화염방사기 받았고요. 진짜 태워버릴 거예요 그냥. 어, 저기 있네. 확실히 화염방사기라 그런지 시야가 지금 확보가 잘 되고 있죠. 한 요쯤 해가지고 오케이 오고 있죠. 아, 또 기름이 달고 있네. 기름 달기 전에 해야겠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오, 알아서 와가지고 태워지네요. 근데 그 파이어볼은 대체 뭐야? 자, 다음 아이템은 또 무슨 초가 나왔는데요. 이건 뭐 하는 거지? 한번 받아보죠. 자, 초를 받았고요. 아까 손전등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손전등은 건전지가 달면은 불이 꺼졌거든요. 초는 그러면 이게 점점 깎이는 건가? 자, 플레이. 오, 그러네요. 초가 달고 있어요. 빨리 해야겠다. 근데 왜 눈을 가리니까 초가 꺼지는 거야, 왜? 오오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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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자, 뭐해 뭐해, 왜 안 때려? 아니 뭐해. 오케이 됐고. 오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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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케이. 야, 이거 초 달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는 조금 긴장감이 있었어요. 자, 또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는데요. 이번에는 무슨 리모컨처럼 생겼는데 이건 또 뭐지? 어? 진짜 리모컨이네. 자, 다음 판이고요. TV 리모컨 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진짜 TV가 나오고 있거든요. 궁금해집니다. 이거 뭐 TV에서 튀어나오는 건가? 자, 눈을 가려보죠. 이거 뭐가 나오는 거야? 아, 저기 앞에서 오는구나. 오케이, 점점 형체가 드러나고 있죠? 이거 어떻게 생기네요? 뭐 파란색 같은데 뒤에는? 오, TV가 굉장히 밝은가 본데요. 뒤에가 환하게 보입니다. 오케이, 다가오고 있죠. 이렇게 보니까는 좀 약간 무섭게 보이긴 하네요. 조금만 더. 다 왔죠 이제? 지금 뭐야, 어디까지 와야 돼?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아, 이쯤이면 다 왔잖아. 대체 어디까지 와야 돼?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아이,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코앞인데 왜 해결을 안 하는 거야? 버그인가? 오케이 됐습니다. 진짜 인형이 거의 뭐 이렇게 눈앞에까지 와야지 그때서야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 아이템은 영화 촬영에서 쓰는 그런 카메라인데 이건 또 뭘까요? 이번 판은 무슨 카메라에서 야간 투시경이 있는지. 어? 아니 갑자기 오면 어떡해. 제가 지금 플레이도 안 눌렀거든요? 이러면 반칙 아닌가? 자, 다시 한번. 뭐 야간 투시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 보이죠? 카메라가 건전지가 떨어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안다? 오케이 됐고. 자, 거의 겹쳐서 오는데. 오케이, 이 정도 안 돼? 오케이 됐고. 이 정도도? 조금만 더? 오케이, 카메라 배터리가 닳기 전에 끝내야 돼요. 네,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나이트 왓치맨이라는 좀 뭐랄까요? 전체 연령가용 공포게임? 뭐 그런 느낌인데 공포적인 요소는 좀 많이 적은 것 같고 그냥 좀 깜놀? 그런 느낌?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인 것 같고요. 재밌는 점이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아이템을 통해가지고 그 괴물들을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.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